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오늘은 또제 9차 워커리아나 물주기 방송 날입니다. 그동안 다잘 계셨죠? 별일 없으시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영상 담아가면서 나중에 끝에 이 워커리아나 물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루진에 지금 한참 꽃들을 올리고 있고, 이 아이들은 그 플라바 하고 그 일종의 그또 넬리아들 이래가 지금 꽃들 한참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시회 때 아마 일정을 맞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조금 이래가지고 여기에 제가 무리를 하는데 이게 과연 전시회 때 필까?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한개한개 지나가면서 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라바하고 시나바린하고 교배종인데, 색상이 조금 지키갑니다. 지키하고 그래도 뭐 그냥 시나바린을 닮아가지고 깔끔하게 예쁘네요. 요거는 에피 쪽인데, 에피카탈리아 쪽인데. 요거는 거의 국내에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요거는 이 기호구찌 아닙니다. 그 학원 달리고 요거는 진짜 향이 뭐랄까 이라 조금 진짜 그 진짜 특이한 향이 나고 있습니다. 모닝 글로리고 요 아이들도 꽃이 지금 또꼭 튤립처럼 안 있습니까? 그렇게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고. 여기도 아직까지는 꽃 건재합니다. 건재하고 계속 꽃대 올라오면서 꽃이 피고 있고, 이 아이들은 콕시니아 교배종이고요. NC클리아 히노마루, 멋지죠, 예쁘죠. 여기도 비틀리나 교배종입니다. 비틀리나 교배종. 누비센스. 요 몸통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비센스를 기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가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 원리만 잘 아시면은 도쿄 버튼 우리 부양에서 화식 선배된 겁니다. 꽃 크고 좋죠. 일반 요즘 보면은 이게 모종으로 시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꽃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저희들도 처음에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종 대량 생산 해가지고 판매를 했다 해가지고, 이거는 화색이 나오면은, 이런 거는 일본에서 선별하는 거, 그게 별 무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꽃 많이도 알았죠. 나중에 꽃기둥 될 거예요. 하마레이크 프리즘, 넬리하고 하나 또 건졌습니다. 색상이 참 오묘하죠, 그죠? 오묘하게 그렇게 나와가지고 멋진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멋진 색상이 들어가지고 있고. 요 종전에 그 했던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게 크리스마스 로즈하고 크리스마스 로즈인데 지금 나오는 거하고 이건 옛날 구품종입니다. 눈디도 그 피가지고 있고, 막셀라리아, 그죠? 르데마니아 티포가 오늘 아침에 막 개화를 했습니다. 개화를 했는데 한 일주일 있으면 발색을 하겠죠. 요거는 르데마니아 세미알바 같은데, 이 아이도 지금 오늘 똑같이 개화를 하네요. 요 아이들은 다 하나같이 저희들이 일본에서 선별해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진화발이 납니다. 꽃 많이 피죠. 여기 이제 신화발이나 이래 가지고 실생을 한 건데 꽃이 4배째가 나왔습니다. 4배째는 여기 부양에 하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판매되고 오늘은 조금 시간이 아마 길게 갈것 같아요. 길게 갈것 같다고 너무 이제 이거 엔시클리아 코디게라 히노마르입니다. 조금 다소 조금 길게 가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에 맨 끝에 물주기 그 난초 여행 9차 물주기 여행 그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삐라는 거 시중에 예삐라는 거예요.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런 책을 좋아합니다. 티포예요. 티포 이거는 그냥 미니 퍼플 티포예요. 여기에 누데마니아 셀룰레아입니다. 요것도 일본에서 AM상을 받은 거예요. 확실히 이래가지고 대만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되고. 끝으로 그 하던 캔입니다. 우크라이나 캡이 캔이 교배종 캔입니다. 처음에 여기 7, 8년 전에 제가 대만에서 구입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로 해가지고 그때는 무지 비쌌습니다. 무지 비싸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캐니가 그렇게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건못 봤는데 새로 아마 또안 하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국신이야 교배종입니다. 넬리아 교배종인데 멋지게 크가죠? 그죠? 꽃 예쁩니다. 벽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 보시죠? 이게 지금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이것도, 막실라리아 종 일종입니다. 자이락돌입니다. 이게 조금 잘안 보이시죠? 그죠? 화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잘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살짝 어둡게 했습니다. 여기에 시르진의 멋있죠? 향도 좋습니다. 이 아들은. 저희 집에 벌써 덴드로비엄이 보충석고 프리머니움 보충석고이 피었습니다.
세르지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세르지네 요거는 가까이서 맡으면 냄새는 조금 썩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좋지는 못하는데 멀리서 맡으면 향기롭습니다. 세르지네 특성상 세르지네들이 좀 보통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요. 보이고 저쪽으로 전형적으로 이제 또 부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소 조금 역광이 될 거예요. 역광이 돼 가지고 제가 화면을 약간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다소 조금 보기가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꽃대 안에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죠. 이래가지고 역강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꽃이 저 위에도 보면은 나중에 조금 저 애들이 무게가 하나 더 이쪽으로 합류가 되는 거면 아마 볼만할 거예요. 전시에 따오면은 거의 만개됩니다. 여기도 뭐 저쪽에 요쪽 저쪽에 막 거의 막 꽃이 어마어마하게 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달고 있어 가지고 제가 뭐 인위적으로 꾸밀다 그러지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다 층층이 그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저희들은 누차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아이들은 그 하원에서 일반 하원 와서 재고 나서 버린 걸 제가 주워 와 가지고 심은 건데 바로 보답을 합니다. 진짜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조금 안쪽에 보시면은 또다시 하나 있습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더 볼거리를 많이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누비센스 부작이에요.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부작을 했는데 요거는 지난 올 가을 돼야 아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부작을 지금 목걸이 하나 통째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나중에 하나 가득 되면 볼만하겠죠. 알보 상견음은 지금 꽃이 한참 피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고 있고 여기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조슬란입니다. 백은 저슬란 여기도 꽃은 한참 피어나고 있습니다. 한참 피어나고 저 위에도 보시면은 그죠? 또 안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기다마루가 부작을 내놔 한참이래가 예쁘게 피네요. 피고 이쪽에도 진해 중국 진해 발라. 이제 하도 자주 봐서 보셔서 지금 뭐 늘 새로운 거는 새롭다르기보다 아니습니까? 뭐 맨날 보던 거 아니습니까? 그냥 그대로 보시니까 조금 그렇죠. 요래 이제 지금 이제 구회차 물주기 방법에 물주기 영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으로 잠깐 돌려가지고 엔시클리아 제가 부작했던 거예요. 요 다 부작이에요. 부작 봐보세요. 부작입니다. 영상이 조금 어둡죠. 밝게 해드릴까?
그 아이들 중에서 유독이 안 있으면 눈을 끼러 그러는 거 알바입니다. 그죠? 알바들도 이 아들 지나가면은 막 향이 쟤를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는 정도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다 색채깔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거는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작을 했던 기라 가지고 올해도 역시 뭐 제가 선별했던 것처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다 피고 있습니다. 요 세미 알바 도깨나무원 실생인데 아직까지 꽃을 한 번도 안 피었습니다. 요는 아이들이 유명하게 아니었습니까? 올해까지 저하고 같이 남는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 좋은 품종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물주기에 들어가서 가기 전에 저희들이 뿌리하고 진행 상태가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밑으로 뿌리가 곧장 들어가죠. 뿌리가 한간에 위로 뜨고 가지 잎에 붙는다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야생지에 있을 때는 밑으로만, 화분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밑으로만 들어가면은, 나중에 큰 비가 왔을 때 위에서 비가 와서 하는 것도 밑으로 아래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야생에서는 위로 아래로 아니십니까? 다 가고 바람에 아래로 가는 것도 바람에 흔들려서 또 떨어질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도 가고 잎에도 붙어가고 원래 이 아들은 잎을 타고 어디든 붙을 수 있는 공간은 다 붙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러서 최대한 화분 밑으로 유도를 한다 그러지만 그걸 100%한 70%만 그렇게 가는 것이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한두 개 간다. 한간에 저쪽에 전 유튜브 보시고 왜 저기 부양란에는 뿌리가 바깥으로 돌출이 안 되느냐 그러는 데 있습니까? 그지? 돌출이 안 되는 거 저희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똑같이 따라 하시면은 그 비법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요 아이들이 꽃이 엄청 붙었습니다. 여기도 붙었고 여기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고 안에도 이래 가지고 몇 군데 여기 요 사이사이에 있습니까? 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요것들은 아마 전시에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저희들이 뿌리 한창 지금 아니십니까? 막 아래로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때 물 관리가 최고로 잘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나 깔끔하게 크죠? 뿌리 지금 바로 늘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요렇게 길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을에 건강한 꽃들 보실 수 있고 또 건강한 발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아직까지 요렇게 돼도 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거. 심하게 물을 주면은 여기 잎이 요렇게 되는데 물을 주시면은 요 아래 부분에 까맣게 된다입니까? 까맣게 되는 그 부분에 탄저가 시작되는 거예요. 뿌리가 나와가지고 빨리 들어가고 나서 물이 들어가도 안 했으면 충분한 되는데 이 소비자분들, 고객분들, 유튜브 시청자님은 너는 뿌리가 나오고 그래 하는 데면 빨리 키우려고 안 했으면 물을 주니까 뭐 그래 하는 데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쪽에 해가지고 물 주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좀 잡아주세요. 여기만 잡으세요. 그건 위원을 잡으면 까버리고 여기 잡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역시 물주기 9차. 오늘은 제가 물을 주려고 보니까 밸브가 아직 탱탱하고 그렇게 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해가지고 저희들은 아마 하루를 한 번을 건너뛰겠습니다. 거기 보고 제 상태를 보고 건너뛰고 해보겠습니다. 요거 항상 요 아시죠? 물 붓는 거세 개. 그죠? 올해는 요번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물을 뿌어놨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조수가 잘못 이래가지고 그 깜빡했는 모양입니다. 뭔가 이제 보여 그 조짐이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 신화가 움직이고 요
여기에도 신화가 움직입니다. 요때 물을 주는 것 때문에 난 뿌리가 안 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한번 건너뛰겠습니다, 물을. 저희들은, 신화가 안 나고, 뿌리가 안 나고 신화부터 나면은 물을 한번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부작입니다. 뿌리 왕성하게 내리죠. 왕성하게 내리고 안에도 지금 왕성하게 또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두 개가 내리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물 관리를 잘 하셔야죠. 이거는 부작은 물을 조금 많이 주셔도 돼요. 물을 줘보겠습니다. 내가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우려나질 않았는데, 여기 주겠습니다. 먼저 주던 대로, 이 첫 번째 주면은 이게 다 흘러내립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아마 흘러내리는 걸 알고 흘러내릴 거예요. 흘러내리기 때문에, 요거 가급적이면 뿌리가 많이 나고 이럴 때,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더 잘 안 가겠나, 그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물 마름이 있으면 그냥 바로 이래가지고 뿌리가 같이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 반컵 조금 더 됐습니다. 이거 또 보겠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붓고 끝을 내겠습니다. 부작도 어느 정도 뿌리를 내놨고 신화가 크고 나서 물을 많이 주는 시기는 거의 7월 달부터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다 요쪽으로 재킹하겠습니다. 그 하고 또 여기에 보겠습니다. 또 물을 미리 부어놔놓고 계속 해야 되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뿌리가 움직이죠. 이때 물을 줘버리면은 뿌리가 크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건너뛰겠습니다. 뿌리가 여기 보이죠. 여기 뿌리가 보이고 요쪽에도 여 보니까 지금 아래로 뿌리가 내리는데 요때는 물을 한번 건너뛰는 게 좋은데 한번 주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되도록이면 저럴 때는 건너뛰는 게 좋아요. 뭐 작게 주면은 이건 한 컵, 이번에는 한 컵 주겠습니다. 이거 근데도 한 컵을 줘 보겠습니다. 밸브가 똥똥하게 되면 안 주셔도 될 거예요. 수태를 너무 꽁꽁 해놔니까 물이 안 들어갑니다. 조금 기다리면은 물이 들어가겠죠. 이제 쫙 빠르고 들어가네. 쭉 들어갔습니다. 이게 숯대에 물을 부으면은 조금만 있으면 이상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숯대가 코팅이 꽁꽁 눌리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 안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밑에 저면 간수하고 라는 거면은 이 아들 몸살 해버립니다. 몸살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두고 또 한 컵 두 번 놨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분이라도 한 컵씩만 주는 걸 하겠습니다. 또 안 주면은 뭐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뿌리가 움직이죠. 뿌리가 움직이고 여기에도 신화가 움직이는데 이때 물을 줘버리면은 혹시 얘네들이 꽃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난해 꽃을 안 피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이 큰 밸브가 한 번도 꽃을 안 피기 때문에 이게 물 관리를 해가지고 전시회 때 혹시 꽃이 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꽃이 100% 핀다 안 핀다 그거는 장담은 못 합니다. 이게 뭐 자연 섬유이기 때문에. 제가 그 조건을 100% 다 뭐 충족해가지고 다 해주지는 못하고. 자, 물 붓습니다. 요건 한 컵만, 이 큰 분에다 한 컵만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도 못 얻어먹고 했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래 또 굶겨볼랍니다. 요거 한 컵 줘가지고 마쳤고, 또,
요 아이들도 지금 여기 보이실랑가 모르겠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뿌리가, 여기에 뿌리가 지금 다 내리고 있어요. 지금 왕성하게 내리고 있는데 물 좁히면은 요 아이들도 조금 걷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것도 한 컵만 주겠습니다. 이한 컵은 이래가지고 뭐 이게 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한컵 자체가. 이게 원래 세 컵, 네컵 정도는 가야 되는데 한 컵만 먹어가지고. 이래 하면은 아래에 습이 있다는 걸 알고 아니십니까? 막 쫙 내려갈 거예요. 요거 한컵 들어가고. 요것도 이어 쳐다보면은 아직까지 올해 꽃들 한 번도 안 피는데 여기 신화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꽃이 늦게 피는 종이라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보이죠? 이게. 요것도 한 컵만 해가지고 부어 보겠습니다. 붓고. 요것도 물이 바짝 말랐기 때문에 안 들어갈 거예요.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리면 쭉그 들어갈 때 아니겠습니까? 물을 주는 게 최고예요. 수태가 이 코팅이 되어 있는 거, 그걸 뜯으면은 물을 다 스펀지처럼 쫙 빨아 내려갑니다. 이제 지금 수태 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뭐 그냥 물 주는 거 이게 그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주나 하는데, 이때는 진짜 노략질 삼아 이래 줘야 됩니다. 노략질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장난. 아, 다 벗습니다. 다 벗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안 보일 거예요. 한 4월달 3, 4월이 되면은 이제 조금 변화가 보일 거예요. 3, 4월이 되면 이제 보일 건데, 지금 그렇게 당황해요.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12월 달이라는 것 때문에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는데, 그때까지 아니었습니까? 쭉 따라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저희들이 부양해서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도 뭐 이래가지고 그라나를 사가서 꽃이 안 피고 자 많이 죽는다 그랬어 아니십니까? 저희 부양에 기르는 방법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로 난저 여행을 해가지고 2021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9회차네. 9회차인데 아무튼 또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10회차야. 10회차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 주기 동참해 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